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34살의 직장인이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박 전 의원을 뇌물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뇌물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두 달 만에 무죄 통해서 아버지한테 제기했던 게 있고 빨개 먹고 칼 하나씩 들고 등 붙이고 있는 건데 네. 네. 돌아서 뭐 찔러면 그냥 죽는 사이인데 이 사람들을 안 믿으면 죽고 있어. 야 근데 저거 잘못 나가면 다 몰살이다잉. 왜냐면 시나리오고 뭐고 겠죠 저러면 돈이. 네. PD수첩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나눈 녹음 파일 100여 개와 검찰의 대장동 수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와 PD수첩이 함께 곽상도와 50억 클럽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 관련 판결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이게 논란이 된 판결문인데요. 대다수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34살 청년 곽병채 씨가 6년 동안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50억 원도 놀라운데 그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가 무죄라니 이 또한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퇴직금으로서 정당한 대가였다는 말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대체 어떤 성격의 돈인지 대장동 일당의 녹취와 수사 기록을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와 저희 PD수첩이 함께 분석합니다. 연봉 3,600만 원의 대리가 5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50억이요? 와, 부럽다.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보통 10년이나 20년 이렇게 근속연수 채워도 보통 한 2, 3천 이렇게 받지 않아요? 많이 받으면 1억 아니에요? 근데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6년이라고 50억은 좀 아니잖아요? 그쵸, 화가 좀 나죠. 화가 나면서도 솔직한 마음으로는 아빠 잘 두면 나도 50억 받을 수 있을려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뭐 개인의 능력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잘해야 퇴직금을 50억을 받겠어요. 아이고 기분 나쁘죠. 저도 이제 자식을 키웠지만은 아주 기분이 안 좋죠. 아 50억 받은 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당연히 그 나쁜 놈이라고 이거. 뇌물 혐의로 기소된 그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마저 무죄 판결을 받자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에 나왔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공정하다고 알고 있었던 법원에서 국회의원의 비리를 법적으로 용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에서 눈감아준 부모 찬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에 청년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네는 뭐 어떻게 살든 내 알 바는 아니고 법도 딱히 서민들 편은 아니야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어떻게 50억 원을 받게 됐을까? 우리는 대장동 일당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 100여 개를 입수했습니다. 녹취에는 법조기자 출신의 김만배,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주로 등장합니다. 2020년 3월 김만배와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이 녹음 파일에서 김만배 씨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며 명단을 읊습니다. 거기에 한국연에서 한 400, 한 60대 남는다 했다고. 뭐 제발 넘겼어. 옛날에 200개만 남는다요. 나온 번이랑 2000번이 250개 남는다. 400개 남는다. 그런데 그걸로 그 사람들은 순간에 모자라는 돈이
자, 50개가 몇 개냐? 최우수계,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신아, 홍석규, 권순희. 그러면 이게 현재 30억이 플러스 인천대 15억, 강남구 네? 5억씩입니까? 50억? 아, 아 이게 잘못됩니다. 다시 잘못됩니다. 최재경, 김신아, 박상도, 권순희, 홍성도, 최재경, 박상도, 김신아, 권순희, 박영수, 홍성도, 이게 현재 60억이 다섯, 뭐, 50개 곱하기 60억. 6억. 그러면, 자, 대장동 주역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쓴 메모. 50억 원을 약속받은 이른바 50억 클럽에 곽상도 전 의원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씨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습니다. 퇴임한 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법조기자 김만배 씨는 대학 동문인 곽상도 검사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전 국회의원인 곽상도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곽상도가 수원지검 특수부장, 수원지검 특수3부장으로 근무했는데 대학교 동문으로 친해졌습니다. 2014년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돈을 사적으로 빼쓰고 전현직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로비를 한 혐의가 포착된 겁니다. 당시 대장동 사업의 대표였던 남욱 변호사까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아 사업이 좌초될 위기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욱은 형벌이 무거운 배임 혐의가 빠진 채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김만배가 상도 형이 검찰에 이야기를 해서 도와줬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현직은 아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 출신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영향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은 강찬우 검사장. 그는 퇴임한 뒤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자문을 맡아 약 1억 9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청탁으로 남욱 씨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인지 물어봤습니다. 강찬우 변호사는 수사 무마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찬우 수원지검장이 나중에 퇴임 후에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 자문료를 받았던 걸 볼 때 모종의 도움을 준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뭐 기사로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가 막 화가 나서 정영학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박영수도 그렇고 저 강찬호도 그렇고 그 고문료, 자문료 이거 다 남욱이 내야지. 아, 곽상도도 그렇고 남욱이 내야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남욱이 혜택을 받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어요. 2020년 7월 김만배와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내가 이제 맨로만 이만큼 벌었으면 아무 부적체행을 해야지. 응? 세상에 형님이 깜빡이 들어가 있는 거 챙겨주신 거고. 그래. 그걸 지금 내가 기철이 다 해야 되고. 네. 어? 그 사람들. 막상도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응? 방차로도 우리가 보물로 주는 거 시간이야. 응? 야 그래. 석방된 남욱과 정영학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곽상도 후보에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이 부분만 벌금 800만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파트너를 공모했습니다. 선정되려면 대형 은행들과 컨소시엄을 맺는 게 중요했는데 부동산 개발 실적이 없던 김만배 씨가 은행과 손을 잡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검찰은 이때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만배 씨의 지시를 받은 남욱 씨가 두 차례 곽상도를 찾아가 대장동 사업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결국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 6개 금융사와 컨소시엄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경쟁자 호반건설이 등장했습니다. 당시 하나은행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호반건설 측에서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을 합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작은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여 적은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더 많은 이익이 가게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당시 호반건설은 산업은행과 손을 잡고 대장동 민간사업자가 되려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반건설 회장이 대장동 일당과 하나은행이 맺은 컨소시엄을 와해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남욱 씨의 진술입니다. 2015년 2, 3월경 공모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산업은행 컨소시엄 뒤에 있던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 회장 김정태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깨고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이 같이 대장동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호반건설 관련 자금을 다 빼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경영진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호반건설 제안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진술을 바꿔 호반건설 회장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희는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나은행을 좀 이렇게 땡겨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나요? 그거는 지금 알 수 없는 거. 이게 어떤 컨소시엄이라는 게 비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자기들 이해관계가 엮이면 컨소시엄이 뒤바뀌어요. 출품도 하지 않았는데 출품 준비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저희가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뭘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고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검찰에 따르면 이때 김만배 씨가 또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곽상도 씨가 은행권에 그만한 영향력이 있었을까?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원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에도 계셨죠. 그다음 민정수석 왔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오던 조각 구성의 그 인적 그 조각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 실은 사장까지 인적 조각 구성에 아마 관여 안 한 곳이 없을 겁니다. 특히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민정수석실에서 금융기관이나 언론사 사장 문제까지 개입을 해 이런 문제를 하죠. 하지만 거기에 대주주가 국가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권을 거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때 민정수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 파워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남욱 씨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덕에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은행 회장 김정태가 마음이 흔들려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김만배가 당시 곽상도 전 민정수석에게 부탁을 했고 곽상도가 김정태 회장에게 말을 해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막아줬다고 들었습니다. 곽상도가 이것을 막아줬다고 하면 솔직히 50억 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줘야죠. 이렇게 위기를 넘긴 화천대유는 2015년 3월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합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곽상도 씨의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병채의 부친 곽상도 의원이 피의자 김만배에게 부탁하여 화천대유에 채용되었습니다. 곽상도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 근무한다는 사실은 화천대유 내부에서도 화제거리였다고 합니다. 곽상도 안 쓰는 건 내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곽상도 아들하고 박영수 딸이 거기 있다는 거 보고 아 이건 뭐 건더기가 있겠다. 그냥 국물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은 짐작을 하고 있었지.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업의 이윤 배당이 시작되기도 전인 2017년경부터 곽상도 등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욱 씨의 진술입니다. 김만배가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원을 줘야 된다고 평소부터 말을 하였는가요? 2017년경부터 곽상도,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4명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가 50억 원 때문에 다툰 정황도 있었습니다. 남욱 씨의 진술입니다. 저와 정여각이 눈치를 보고 자리를 피한 이후에 싸웠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지만 50억 원 때문에 싸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곽상도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김만배가 그래서 어쩌냐는 거냐, 마음대로 해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탁자를 쳤습니다. 김만배 씨가 50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전달할지 고민한 대화 내용도 있습니다. 2020년 10월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두 사람은 그분 여기 안 되지. 뭐 곽상도 그거는 저기 그거는 그룹입니다. 아들한테 대장은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이 도둑대 내고 가지고 와야죠. 그런데 아들의 저 아들은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박 선생님은 박 선생님 변호사나요? 그래요. 지금 변혁이잖아요. 정치학을 놓고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제일 문제네. 뭐가? 아니 아들한테 뭐 주는 것을.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아들한테 저기 그래도 아들한테 아들이 이렇게 받아왔다고 하면 나중에 아들 문제가 나중에 불거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 그거는 형이 이제 기술적으로 잘 했으니까. 결국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조로 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병채 씨의 퇴직금은 5억 원이었는데 2021년 3월 갑자기 50억 원으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그분 그 이제 이 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곽병채 씨가 입었다는 산재는 양성발작성 현기증. 일반인에겐 생소한 양성발작성 현기증이 어떤 병인지 전문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병명 이름은 상당히 긴데 저희들한테 이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웬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아시는 병이고 위험하지 않은 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귀 안에 이석이라는 것이 떨어져 나와서 갑자기 이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속이 이제 울렁거리고 또 토하기도 하기도 하는데 간단한 검사와 치환술로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채 씨가 입었다는 또 다른 산재는 호산구성 기관지염. 이것은 또 어떤 병일까? 이제 감기 부류의 하나로 이제 집어넣죠. 이제 하기도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흔히 뭐 기침 좀 많이 하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기관지염까지 잘 가잖아요. 뭐 그러고 이제 며칠 치료하면 좋아지죠. 네. 이석증과 감기 증세를 이유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운 좋은 남자 곽병채 씨를 찾아봤습니다. 대리로 5년 10개월 근무하며 50억 원을 받은 만큼 업무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을까요? 형채 씨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 맞으신 거냐? 몇 번인데? 아까 잠깐 심심한 얘기 아닌 걸 봤을까요? 아니 이제 얘기 하원해가지고 좀 도트리 말씀하세요. 선생님께서 스스로 이래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을까요? 인터뷰 좀 인터뷰하세요. 여기 원래 들어오시면 안 되잖아요. 아파트 안쪽으로. 곽병채 씨는 SNS를 통해 자신은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일 뿐이었다며 억울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50억 원은 성과급이며 세금을 제하고 28억 원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대장동 주역들은 김만배 씨가 곽병채 씨에게 준 50억 원이 어떤 돈이라고 생각할까? 김만배가 곽병채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 원은 곽병채에게 주는 것인가요? 곽상도에게 주는 것인가요? 곽상도 의원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곽병채에게 50억 원을 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나눈 대화 내용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김만배 씨가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을 보고 준 돈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검찰도 이렇게 판단하고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죄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 역시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 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왜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판결문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에선 곽상도 전 의원. 법원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재판부는 녹취 파일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원 증언, 즉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도 적어도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능력은 충분하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는 자 이미 그 녹취록의 내용은 사건화되기 전이죠. 적어도 사건화되기 전에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아주 생생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공판정 앞에서 진술을 먼저 우선시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 이전에 너무 사건화되기 전에 녹취록이 작성됐고 그 안에 내용이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란 말이죠. 재판부는 곽상도 씨가 하나은행에 로비를 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소홀히 해서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선 수재와 관련해서 그 녹취록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진술들 갖고도 이 공소사실 입증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김만배는 그냥 던진 얘기다. 실제 그랬던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그냥 던질 만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진술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무게 있는 진술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검사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재판부는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위원인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며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채 씨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가 받은 50억 원을 곽상도 씨가 받은 뇌물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돈을 아버지 곽상도 전 의원이 받은 거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무죄를 지금 판결내고 있거든요. 이번 판결대로라면 이제 지금 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무기를 제공한 거죠. 우리가 뭐 우리 사회에 가진 자라든가 권력자들이 자기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기 아들이나 친척이나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 부양 의무 없어. 혼인해서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다 무죄잖아요. 곽상도 전 의원은 석방됐습니다. 아들 병채 씨가 받은 50억 원이 정말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할까? 곽상도 전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 주셨습니까? 아,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MBC 소영준 PD라고 합니다. 아유, 예, MBC하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곽상도 씨 외에 다른 인물 한 명을 거론하곤 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 문제를 해결한 것과 관련하여 주위 사람들이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한 것이냐, 최순실 백이냐, 곽상도 백이냐라고 물어서 제가 사람들에게 최순실이나 곽상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몇 차례 대답하였던 적이 있고. 2021년 김만배 씨가 뉴스타파 제작진과 나눈 대화입니다. 나는 이경재 변호사님이랑 친하니까 순실이 존재해 정윤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지. 그럼 저기 이진동이 보도하기도 전에? 아니 그럼 나는 형 다 알고 있었지. 김만배 씨는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꼽혔던 최서원 씨를 언급했습니다. 최서원 씨와 친분이 있던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이 은행을 어떻게 내가 다 묶었겠어. 내가 은행을 한 군데도 믿는데. 무슨 진작이 갔지. 아, 그래. 근데 그 얘기는 누구한테도 안 하는 거야. 아니 죽을 때까지 하지 말아야지. 응? 변호사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호반이 너무 치고 있어서 좀 이 결속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경재 변호사니까 그래? 아이고
우리 김 팀장이 그거 한다면은 내가 뭐 걱정이지만 내 선. 근데 그 다음날 뭐 우리가 묶어놨던 은행이 호반한테 호반이 뺏어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뭐 그냥 적극적으로 그냥 우리하고 대동단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 누구한테 했냐. 아, 그렇지. 최순실을 통해서 금융권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그 호반건설 회장 때문에 깨질 뻔한 거를 최순실이 도와줘서 막을 수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풀리지 않았던 숙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이 50억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증거가 부족했다는 거였는데 새로운 어떤 단서를 김만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 씨의 변론을 맡은 만큼 최 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김만배 씨의 부탁으로 로비를 한 것이 사실일까? 이 변호사님 통해서 그 최성원 씨한테 부탁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뭐 이렇게 묶은 거다. 전혀 그런 일 없고. 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게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걸 녹취록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 누가 연락이 하더라고. 전혀 그거하고 연결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야. 김만배는 최성원을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 무슨 말이 되겠냐고. 딱 그것만 되는 얘기.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화천대유의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330만 원씩 2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실제로 하나은행이 비선 실세에 줄을 대려 한 사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그때 민정에 있으면서 보고서를 쓴 것 중에서 그 기억나는 그 금 대형 은행이 두 개 은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은행. 2013년도에 참 말이 많았습니다. 그 두 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요. 소위 말하는 권력에 선을 대려고 막 한다. 최서원 씨죠. 거기하고의 어떠한 유착관계. 이런 말이 많이 나왔었죠. 실은 그 정보가 있었습니다. 권력하고 유착돼가지고 권력에 뭐를 청탁하고 권력에 무슨 저 이권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정보 보고서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었죠. 그 과정 중에 전 뭐 김만배 씨가 그걸 통해서 뭐 컨소시엄으로 묶었는지 그런 내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그것까지는 알 수 없으나. 예. 어쨌든 하나은행은 좀 이렇게 최서원 씨와 좀 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뭐 권력층과 자꾸 선을 대려는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었죠.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은행 관계자에게 로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김만배 씨의 육성에는 하나은행을 움직인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당시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 씨인데요. 그가 대장동 사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김만배 씨는 곽상도 전 의원 외에도 다섯 사람에게 50억 원씩 줘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입니다. 대장동 일당들은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기에 이렇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대장동 일당의 녹취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9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부산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1,805억 원을 대출받아 땅을 사들였습니다. 당시 대표는 이강길 씨. 그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팀을 이뤄 전현직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습니다. 예금한 돈을 찾지 못한 피해자들이 무려 3만 8천 명. 서민들의 소중한 돈이 묶였습니다. 대장동은 대출 규모에서 부산저축은행에서도 손꼽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문제도 많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검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대출 한도를 초과해 쪼개기 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PF 대출인데도 일반 대출로 분류했습니다. 게다가 대장동이 부산저축은행의 차명 사업장이란 의혹까지 있었습니다.
대출금 1,805억 원을 끌어온 사람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인 조우형 씨. 대장동 사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조우형 씨를 소환했습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조우형 씨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2011년도 2월에 저축은행이 문 닫고 5월 달에 갑자기 대검 중수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잠깐 들어오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황한 조우형 씨는 알고 지내던 김만배 기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김만배 기자가 소개해 준 사람이 훗날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맡은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성렬이 형, 내 동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윤성렬이 과장, 박길대 주임 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 통할 만한 사람. 통할 만한 사람 소개해줬지. 박영수 전 특검은 검찰 특수부 출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던 중수부 검사들의 선배였습니다. 김만배 씨는 기자 시절 박영수 검사를 만나 친분을 쌓아왔다고 합니다. 박영수가 인물이야. 그 그레이스 대까지 건드려놨다. 그랬더니 너 나오고 흉 나오고는 해결했으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사 쓰려고 오는 게 형제냐 형하고 회의를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 형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하겠습니다.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형 아우가 다 그 당시 우리가 볼 때는 만배형 재향반이 특수통들하고 되게 가깝네. 중수부 핵심 라인들하고 되게 가까운 모양이네. 저 사람 저 도대체 왜 저렇게 특수통들하고 가깝게 지내지? 그런 얘기를 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박영수, 곽상도, 그다음에 최재경, 뭐 최동욱, 뭐 윤석열 요 라인이 다 중수부 라인들이거든요. 나름 특수통에서는 뭐 최고급이다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되게 가까웠고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의 인연은 조우형 씨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어떤 분인지도 제가 모르죠. 당연히. 그리고 그 당시에는 38살인가 39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 알 만한 나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급하게 찾아갔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얘기를 제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그랬더니 일단은 가서 한번 조사를 받고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다음날 약속 잡고 갔죠. 그래서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해줬더니 박영수가 진단을 해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검찰 들어가서 대검에서 부르면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오라래.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야 형님이 그랬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오랜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 대검 중앙수사부 2과장, 수사 담당자는 박길배 검사였습니다. 대검 조사실에 갔더니 네. 그 수사관이 이렇게 계시고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다 이미 진술을 했으니 너는 협조하라고. 그래서 제가 뭘 협조합니까? 이제 뭐라고 진술했는지도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더니 이제 박길배 검사님이 그 다음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반말 비슷하게 어이 들어오세요 이러더라고요. 조우형 씨는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10억여 원의 알선료를 챙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우형 씨의 은행 계좌까지 압수하고도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좌를 닦아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걸 계좌 압수수색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저한테 와장창 그 통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럼 관련해서 11년, 12년에 대장동 관련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겠네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기억은 적어도.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직접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거나
부실하게 PF 대출을 해줬다거나 이것만 수사를 한 거다. 이게 수사 대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부실하게 PF 대출을 했고 이분들 돈을 빼돌려서 막 썼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내부 관계자, 핵심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이 사실상 이거 차명 사업장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 덮었다면 이건 다시 수사를 받아봐야 될 부분이죠. 부산저축은행과 계열사들이 대장동에서 돌려받지 못한 원금만 383억 원. 이자까지 합치면 2,700억 원이 넘습니다. 반면 법조계 로비스트 김만배의 도움으로 수사망을 벗어난 대장동 일당은 막대한 이득을 얻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처남 조우형 씨는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로 282억 원을 챙겼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저축은행이 사실상 차명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하려고 한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수사 결과로. 왜냐하면 조우영 씨가 그때 단순히 대출을 알선한 게 아니라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로 밝혀졌어요. 그런 면을 봤을 때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수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 수사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을 조우영이 그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뭐 전화변론이랄지 여러 가지 청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강하게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찾아갑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일당을 위해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일까? 박영수 변호사님 혹시 네. 계실까요? 안 계시는데 어디세요? 아, 저희 MBC에서 왔는데요. 안 계세요. 아, 지금 어디 외출하셨을까요? 네. 혹시 사모님께서는 여기 요 질문지를 그럼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놓고 가시면 제가 들어오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PD수첩의 서면 질의에 박영수 전 특검도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고 수임료를 받은 적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피디수첩은 대장동 관련 중요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주역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가 김만배와 남욱 등을 고소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입니다. 여기서 정영학은 대장동 사건을 김만배가 검찰 인맥을 통해서 사업권을 빼앗아간 사건이라고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김만배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이 대장동 사업장이 수사 대상이 되자 검찰 인맥을 통해서 이전 사업 시행자 남욱, 정영학, 정재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자본금 및 증자대금도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빌려다가 법인을 설립한 것이며 대장동 녹취 파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법조인은 박영수 전 특검. 그는 50억 클럽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최재경, 김순아, 박상도, 김순, 홍성도, 최재경, 박상도, 김순아, 김순이, 박영수, 홍성도, 이현재는. 60억 뭐 50개 곱하기 60억 4, 7, 350억 박영수 전 특검은 1년 남짓 화천대유 고문 역을 맡고 2억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 채용됐습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김만배 씨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 7억 원 상당의 차익도 얻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 중 대장동 아파트의 분양을 담당한 이기성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성 씨는 박영수 전 특검이 받을 돈 50억 원을 자신에게 주면 알아서 전달하겠다고 김만배 씨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김만배 정영학이 나눈 대화입니다.
식구는 그게 아니지. 어? 수사 기록을 종합하면 김만배 씨는 실제로 이기성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0억 원 이상을 전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회적으로 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기성 씨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이기성 씨로부터 50억 원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김 전 검찰총장은 대장동 일당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대장동 일당은 유동규, 최윤길 등 성남시 관계자들에게 돈을 주고 로비를 했습니다. 2012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최윤길 의원에 대한 내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첫 장, 김수남 검사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김만배 씨가 김수남 검사장에게 부탁해서 최윤길에 대한 내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 녹취록에 가장 처음 나온 내용이 김만배가 이제 그 김수남 당시 수원지검장을 만났다.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의 내사에 대해서 알았다. 형, 이거 내가 관여돼 있어. 내가 아주 친한 동생들이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 알았다. 어떤 분위기에 대화했는지는 뭐 전원의 전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내사는 멈췄습니다. 사건은 없는 게 됐습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법무법인은 화천대유의 자문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청탁으로 대장동 관련 내사를 무마해준 적이 있는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물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에 관여하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녹취 파일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2015년 10월경 정영학이 수원지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도 정영학에게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소개시키고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고 최재경이 수원지방 법원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등 최재경 전 민정수석도 화천대유의 자문역을 맡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 전 수석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김만배 씨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2억 원 이상을 받으며 김만배 씨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김만배 씨가 기자로 일하던 머니투데이의 홍선근 회장도 50억 클럽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홍 회장은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9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욱 씨의 진술입니다. 홍선근 회장 돈은 왜 계속 주고받는 것인가요? 그건 모르겠지만 홍선근 회장이 받았다가 문제될 것 같아서 돌려준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에게 취재를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억 클럽의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50억 클럽은 작년 1월 이후에 아무런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 판결, 50억 무죄 관련 판결이 나오면서 국민적인 공분이니까 이제서야
뭐 수사팀을 보강하겠다 하는데 그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기자들한테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없던 수사 인력이 갑자기 막 10명, 20명이 추가된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인원이 있는데 갑자기 보강을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나름대로 좀 선택적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남욱 씨는 대장동 사업을 4천억짜리 도둑질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비호해온 검은 손들은 누구일까? 녹취 파일과 수사 기록은 50억 클럽이 김만배의 허풍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1,805억 원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은 이 돈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등 불법을 저지르며 7천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반면 아직도 대장동에서 회수하지 못한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은 이자를 포함해서 2,700억 원이 넘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왔을지 의문입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에는 이른바 50억 클럽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등장해 위기를 해소해줬다는 50억 클럽.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장동 사업의 실체가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